여러분 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한강공원에 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 그동안 안 찍어봤던 그런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은 어떤 영상일까요? Watching my car. 맞아요. 여러분 제가 사실 차를 너무 좋아하는 편인데도 그동안 차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제 차가 어떤 차다 하고 공개한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런 거를 궁금해해주시는 우리 소중이 분들도 되게 많고 뭔가 저도 되게 지금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는 차기도 해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그런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좀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뽑아서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원래 타던 차가 맨 처음에 성범이를 딱 만나면서 면허를 따고 이제 차를 처음으로 샀었어요. 근데 그때 첫 차는 제가 친한 언니가 타던 차를 제가 중고로 사가지고 탔었고 그거를 한 1년 정도 타고 그 다음에 진짜 본격적인 저의 차를 샀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범이 차가 2인승 스포츠카였어요. 뚜껑이 열리는. 근데 제가 그때 범이의 차를 타고 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이제 뚜껑 열리는 차에 좀 푹 빠져서 그때 제가 C43이라는 차를 탔었거든요. 4인승에다가 뚜껑이 열리는 차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너무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 차를 쭉 탔었는데 그게 문이 두 개거든요. 4인승인데 문이 두 개예요. 그래서 그런 차를 타다 보니까 친구들을 태우기에도 불편하고 실용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이 차를 사게 된 거는 범이랑 결혼을 하기로 하면서 이 차를 구매를 했거든요. 요거는 약간 가족차 같은 개념으로 범이랑 같이 탈 생각으로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타고 있는데 원래 제가 짜끄맣고 그렇게 뚜껑이 열리는 그런 스포츠카를 타다가 좀 너무 극단적으로 큰 차를 사기는 했어요. 저랑 범이랑 성격이 둘 다 친구들을 많이 태워가지고 어디를 놀러 다니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이제 골프에 좀 빠진 뒤로 골프장을 많이 가게 됐는데 골프장에 가려면 꼭 그 차에 트렁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두세 개 정도가 들어갔는데 저는 무조건 이 차를 살 때 조건이 골프백 네 개가 들어가야 된다. 다 같이 이 차에 타고 골프백을 싣고 골프장에 가는 그런 게 너무 좋아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가려고 이제 이 차를 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제가 그때 부산에 살 때 이 차를 구매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서울에 출장을 올 일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또 저는 웬만하면 서울 부산을 차를 타고 되게 많이 다녔단 말이죠. 또 성범이랑 장거리 연애를 할 때는 특히 그 스포츠카를 타고 진짜 부산 서울 왔다 갔다 엄청 많이 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근데 이 차는 고속주행을 했을 때 안정감도 정말 느껴지고 시트가 엄청 푹신푹신하고 또 핸들까지 잡아주는 그 크루저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거에 제가 메리트를 되게 크게 느끼고 좀 구매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정말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는 차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BMW의 X5라는 차인데 일단 이 차는 트렁크가 엄청 커요. 그래서 모양이 겉에서 보면 솔직히 저한테 막 어울리는 차는 아니에요. 저는 엄청 얄쌍하고 이런 차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 차는 정말 그거랑 반대로 뒤에가 엄청 빵빵하고 진짜 그냥 딱 봐도 차체가 크고 제가 타봤던 차 중에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 차는 출고가가 네이버 검색을 해봤을 때 1억 2200만 원이거든요. 1억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되게 엄청나게 큰 금액이잖아요. 솔직히 1억 2천만 원의 금액이면 좀 더 비싸 보이는 약간 그런 멋있는 차를 살 수도 있었는데 물론 이 차도 멋있지만 그 가격에서 제가 고를 수 있는 차들 중에 뭔가 가장 합리적인 걸로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차였어요. 왜냐면 저 혼자 타는 차가 아니고 둘이 같이 타는 차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트렁크가 되게 넓어서 짐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여기 뒷좌석 지금 보면 이 로키가 타고도 두 명이 더 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정말 뭔가 작고 멋있는 차와 이 차를 비교를 했을 때 물론 훨씬 멋있어 보였던 거는 제 눈에는 그 작고 멋있는 차였지만 좀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차가 이 차였던 것 같아요. 얘는 정말 내가 아기를 낳고까지 그 아기를 태우고 로키를 태우고 같이 다 같이 다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던 차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차에 좀 관심이 없는 분들도 연비에 대해서는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연비를 말씀을 드리자면 얘가 진짜 연비도 대박이에요. 일단 요 차가 경유거든요. 요 차의 선택 폭이 경유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구매를 한 이 차가 온라인 에디션으로 나와가지고 컬러도 X5에 없는 컬러고 이 내부 시트 자체도 X5에서 고를 수 없는 옵션 맞지? 응. 그리고 어떤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막 이게 티는 안 나지만 어쨌든 그 온라인 에디션이라는 거에 또 반해가지고 그냥 경유임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타보니까 되게 좋은 건 원래 경유차가 좀 오래 타면 소음이 심하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신차를 타서 소음이
소음이 적은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정말 소음이 안 나고 저희가 지금 시동을 켜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도 거의 소리가 안 나거든요. 떨림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첫 차가 경유였어요. 근데 그거는 가만히 시동을 켜고 가만히 있으면 엄청 떨렸었어요. 그 차도 막 2년 3년밖에 안 된 거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차는 진짜 그런 게 없고 신기하다라고 느꼈던 게 저속 주행을 하면 마일드 하이브리드 옵션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얘가 저속 주행을 할 때는 이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전기로 이렇게 운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희는 전기를 충전하는 차가 아닌데 그냥 자동으로 얘가 안에서 전기를 만들어내서 저속으로 주행을 할 때 진짜 전기차 같은 거의 무소음에 가까운 그런 소리가 나고 느낌도 되게 전기차 같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 뭔가 이 연비 자체를 되게 신경을 썼다는 게 진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차가 연비가 엄청 좋거든요. 내가 타봤던 차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맞아. 왜냐면 저희가 이 차를 가득 채우면 13에서 15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가득 채운 상태로 부산이 거의 500km잖아요. 근데 부산 왕복을 찍고 와도 남아요. 근데 또 그 부산에 갔을 때 500km를 또 가서 그 부산 안에서 활동하는 또 그 키로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지내다가 딱 서울에 또 다시 500km 달려서 와도 기름이 남아있어요. 진짜 그게 대박인 것 같아. 그 스포츠카를 탔을 때는 고급유를 또 넣어야 되니까 기름값이 한 달에 들어가는 게 정말 너무 많았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근데 이 차는 기름을 13-15만 원을 넣으면 둘이 같이 타는데도 한 2주 정도 진짜 타는 것 같아. 일반 공도 연비가 12km? 그리고 고속이 15. 한 15에서 17 사이가 나오는. 맞아. 이거 크루저 모드 켜 놓고 고속 주행하면 기름이 늘어나요. 주행할 수 있는 키로수가. 그래서 그 부분이 진짜 너무 만족스럽고 그리고 요 차의 컬러가 엄청 오묘하고 예쁘거든요. 이 차 컬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에디션 컬러라서 기본 옵션에는 없는 컬러예요. 그래서 이게 낮에 보면 약간 쥐색? 쥐색인데 약간 카키빛? 주차장에서 보면 또 주차장 같고. 주차장에서 보면 카키빛 같고, 깨서 보면 좀 쥐색 같고, 되게 진짜 오묘한 컬러예요. 매트 카키 그레이? 그리고 이 시트도 온라인 에디션에만 있는 컬러라고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나름 만족. 왜냐면 외관 컬러는 저는 좀 차분한 걸 좋아하고, 내부 컬러는 좀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되는 걸 또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게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휠도 특별한 점이 있는데, 얘도 온라인 에디션이어서 이 휠 모양도 되게 특별하고, 스포티한 느낌이 나가지고, 그냥 겉에서 봤을 때 되게 멋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 내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내부를 보시면 핸들은 뭐 그냥 다를 거 없는 것 같아. 그치? 근데 이 그립감이 좀 뚱뚱해서 좋아. 근데 이 뭐 이런 것까지는 전 잘 모르고 확실히 좀 얘가 잡히는 느낌이 되게 안정감이 들긴 해요. 이 차가 크기 때문에 운전할 때 불안한 느낌이 조금 들 수도 있는데 이게 핸들이 딱 손에 잘 잡히고 안정감이 들다 보니까 주행할 때도 그게 좀 안정감 있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고 제가 이번에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요거예요, 요거. 너무 예뻐요. 원래는 이 크리스탈 기어봉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기본 기어봉이었는데 얘가 저희가 사는 그 시점에 이 내부가 약간 살짝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탈 기어봉 보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에 조금 반했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타면서 좀 질릴 줄 알았는데 좀 계속 봐도 예쁘지 않아? 너무 예뻐요.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렇게 요거는 좀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다 기본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았던 거는 그 벤츠 차를 탈 때는 터치가 안 됐었잖아. 이렇게 터치가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생각보다 너무 편한 포인트 중 하나고 보세요.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 이렇게 하고 휙. 요건 사실 좀 쓸 데는 없지만 친구들이 제 차에 탔을 때 제가 이런 것도 있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이게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희만 아는 포인트가 요 스피커. 요 스피커랑 요것도 저희만 아는 건데 이게 또 온라인 에디션이라서 있는 옵션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커피 마시거나 뭐 할 때 이렇게 컵을 끼워 놓잖아요. 컵을 끼워 놓는 쪽에 열선이랑 차갑게 해주는 또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차갑게 유지를 해주고 또 한번 누르면 이렇게 뜨겁게 유지를 해주고.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여름에 우리가 얼음 담은 이런 커피를 딱 놓으면 주행을 조금 오래 하다 보면 그 얼음이 되게 잘 녹잖아요. 근데 얘를 켜주고 그 다음에 그냥 컵을 끼워 놓으면 진짜 얼음이 안 녹고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은 근데 사실 우리밖에 안 써서 이건 잘 몰라요. 제가 이거는 인터넷에서 보고 샀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범이가 이렇게
좀 차에 좀 이런 귀여운 거 장식하는 거 엄청 안 좋아하는데 저건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이가 제가 갖다 놓은 거를 다 빼버리는데 이거는 제가 오늘 촬영한다고 핑계대고 좀 끼워놨어요. 너무 귀엽죠? 진짜 귀여운데. 방향제는 요거 아쿠아 디파르마 거 저희 예전에 면세점 갔다가 구매했는데 이거 향이 좀 중성적인데 기분 좋아지는 좀 상쾌한 향이라고 해야 되나? 좀 레몬 바질 약간 요런 느낌의 향인데 이게 향보다도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시트랑 컬러감이 되게 비슷해서 딱 여기 뒀을 때 좀 포인트도 살릴 수 있고 흔하지도 않고 향도 좋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이 선루프에 대해서도 약간 선루프 열면 이렇게 열어지거든요. 근데 일단 선루프가 요 끝까지 돼 있어가지고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정말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 중 하나가 앞에도 물론 이렇게 개방감이 있지만 뒷좌석에 탔을 때 이 뒤끝까지 선루프가 열리다 보니까 뒷자리에서의 개방감이 정말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좋고 이게 지금은 낮이라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점점점점 이거 보이죠? 이것도 온라인 에디션에만 있는 옵션인데 밤이 되면 여기서도 이 차 안에 이 앰비언트 보이죠? 이 앰비언트 이 앰비언트처럼 이 선루프도 같이 이렇게 점점점점 빛이 나요. 그래서 이게 밤에 봤을 때 되게 별 보는 것 같고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친구들이 타면 다 예쁘다고 신기하다고 하는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 저는 차를 혼자 탔을 때 되게 지저분하게 타고 쓰레기도 잘 안 버리고 약간 이렇게 타는 편이었는데 범이랑 차를 같이 타면서부터 범이가 차에서 내릴 때 정말 쓰레기 같은 걸 정말 안 남겨요. 좀 깔끔한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차가 되게 깔끔해 보이는데 근데도 제가 이건 절대 빼면 안 된다 하는 제품 같은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차에서 화장도 진짜 많이 하고 장거리를 갈 때 범이가 운전할 때 제가 화장을 하고 이런 경우도 진짜 많아서 막 기초 제품이나 이런 기본적인 화장품들은 차에 항상 구비를 해놓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오늘 몇 개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열면 좀 필요한 것들. 어머 이거 생리대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또 뭐 부끄러울 것도 없긴 없죠. 요 공간에는 좀 기본적인 서류들을 넣어놓고 있거든요. 이 차량 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차에다가 보관을 하는 게 급하게 필요할 때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가 있어서 이거는 항상 차에다가 넣어놓는 편이고 차에서 진짜 약국이 없을 때가 정말 많기 때문에 알러지 약이나 이런 소화제 막 두통약 이런 거는 조금 구비를 해놓는 걸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생리대도 그런 비슷한 이유로 이렇게 구비를 해놓는데 두 개 정도는 항상 기본으로 넣어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성범이가 넣어놓은 기초. 이거는 그냥 혹시 몰라서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오늘 쓴 거 라네즈 크림스킨 이렇게 패드로 만들어놔가지고 제가 가지고 다니는 건데 휴대용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좀 셀까봐 이렇게 눕혀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여기뿐이어서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이거는 이따가 또 꺼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 공간을 보시면 이쪽에 좀 뭐가 많아요. 왜냐면 제가 항상 거의 조수석에 타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다가 막 뭘 우겨넣고 이렇게 쓰거든요. 제가 여기부터 꺼내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향수인데 바이레도의 라튤립이라는 향수예요. 제가 차에는 향수를 꼭 넣고 다녀요. 미팅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 이제 중요한 약속을 갈 때 향수를 깜빡할 때가 되게 많아서 가장 무난한 향을 이제 넣어놓고 내리기 직전에 살짝 뿌려주고 내리거든요. 근데 이 바이레도 라튤립은 약간 봄에 딱 잘 어울리는 그런 포근향 꽃향기가 나는 향이고 풀에 가까운 꽃향보다는 좀 달달한 그런 향이 나요. 그래서 맡으면 기분이 좀 좋아지는 향이에요. 살짝 뿌려주고 내리면 차 탔을 때 오히려 약간 기분 좋은 그런 향들이 살짝 남아있어서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향입니다. 이것도 향수인데 얘는 바르는 향수예요. 에이딕트의 솔리드 퍼퓸 네이키드 오크 모스 501 오일리한 느낌의 좀 크림 제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약간 무스 같은 느낌? 이렇게 손목에다가 발라주고 이렇게 그냥 살에다가 딱 묻혀주면 은은하게 퍼지는 그런 고체 향수입니다. 이게 고체 향수라고 하기에는 밤 같은 느낌의 향수인데 좀 스모키한 향이 나면서도 조금 우디한 느낌이 섞여있는 그런 향이라서 남자 여자 다 바르기가 너무 좋거든요. 제가 또 차에서 되게 많이 쓰는 니베아의 데오드란트. 이거는 롤타입 데오드란트인데요. 제가 항상 준비를 좀 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집에서 뭐를 못하고 올 때가 되게 많아요. 데오드란트도 여름에 그냥 막 외출하면 깜
깜빡하고 못 바르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도 차에다가 놓고 그냥 막 바르고 막 그렇게 정말 잘 썼고요. 얘는 막 땀 억제보다는 뭔가 그 땀이 났을 때 냄새가 좀 덜 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거는 오리베의 슈퍼파인 헤어스프레이인데요. 여행을 가거나 단거리를 갔을 때 다른 거는 다 챙기는데 또 헤어스프레이만 놓고 오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헤어스프레이가 저도 그렇고 성범이도 그렇고 분명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까먹을까봐 넣어놓은 헤어스프레이. 상훈 원장님이랑 지영쌤한테 선물 받았던 헤어스프레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웰라쥬의 리얼 히알루로닉 워터밤. 이것도 제가 여름에 정말 잘 썼었는데 얘는 사실 막 메이크업을 수정하거나 차 안에서 메이크업을 하기 직전에 진짜 잘 썼던 아이템이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쓰지만 얘는 제가 여름에 더울 때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시원하게 발라주면 약간 쿨링 스틱을 바르는 것처럼 엄청 시원해서 이렇게 해주고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잡다한 것들인데 이거는 코스모리의 실크 리페어 네일 크림. 이런 손톱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짜가지고 발라주는 네일 크림이거든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할 때도 있고 워낙에 평소에도 핸드크림 바르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특히나 운전할 때 핸드크림을 바르면 이게 손에 좀 남는 이런 잔여감이 되게 찝찝하고 막 그럴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손톱에만 바르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바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주고 또 조수석에 탔을 때는 핸드크림으로 발라주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틴트. 이거는 그냥 차에다가 두고 좀 까먹었던 것 같은 틴트인데 얘는 언제 내가 뒀는지 기억이 잘 안 나. 얘는 분명히 뒀거든요. 이거는 힌스의 슬림피 리퀴드 벨벳 플로레센스라는 컬러인데 이거는 컬러감이 되게 모브톤이 많이 도는 그런 컬러라서 언제 어디서든 무난무난하게 수정하기 위해서 뒀던 거거든요. 이 페리페라 립은 사실 언제 내가 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요거는 렌즈통. 얘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얘가 되게 가볍고 작거든요. 사실 렌즈통 자체는 그렇게 차에서 크게 쓸모가 없는데 이게 진짜 좋아요. 요거 저는 차에서 렌즈를 정말 많이 끼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게 먼지가 돌아다니니까 렌즈를 끼면 꼭 렌즈에 먼지가 묻을 때가 정말 많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집게랑 렌즈를 넣을 수 있는 이 실리콘 이렇게 찝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렌즈 얹어가지고 꼭 끼워주면 진짜 먼지 하나도 안 묻고 되게 깔끔하게 렌즈를 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에서 렌즈 끼는 분들한테 필수. 그리고 또 제가 마침 오늘 골프를 또 갔다 와가지고 근데 제가 골프를 치러 갈 때 항상 가지고 타는 짐들이 두 개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화장품이에요. 제가 차에서 화장을 진짜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화장품들을 그때그때 모아가지고 파우치에 담아서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 요 파우치는 제가 알기로 증정으로 받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크로스로 멜 수 있는 이런 끈이 또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옆에 달고 진짜 어디서든 화장품인 거 티 안 나고 가지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게 되게 편하고 또 요거는 라네즈에서 받은 증정품인데 제가 요즘에 골프 파우치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일단 뭐가 있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톤업 선크림. 보통 이제 골프를 치러 가면 손에 좀 그런 유분기가 있으면 안 좋거든요. 근데 또 선크림을 계속 덧발라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선 쿠션을 사용을 하면 손에 선크림이 묻지 않고 계속 그 선크림을 덧바를 수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저는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 여행 가서도 엄청나게 잘 썼고 약간 파데프리처럼 쓰기에도 되게 커버력이 있는 선쿠션이라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갑이 들어있고요. 또 선크림. 이거는 이제 차에서 내리기 전이나 골프를 치러 가기 전에 손 씻을 시간이 있다 하면은 스킨푸드 선크림을 그냥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는데 보통 저는 이 무기자차 선크림을 많이 바르거든요. 아무래도 이 무기자차 선크림이 좀 자극이 제일 적다 보니까 야외 활동을 할 때는 확실하게 좀 선 기능이 있을 것 같으면서도 좀 자극이 적은 이런 무기자차 선크림을 주로 바르고 있어요. 이 립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런 기본 컬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크림 바르고 그냥 바르기 좋은 립들만 담아서 놨어요. 근데 이제 립스틱이 아니라 약간 립밤 형태의 립들을 놔서 생얼일 때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들. 그래서 차례대로 알려드리면 얘는 에뛰드 진저슈가 멜팅밤 피그 베이지. 진짜 예뻐요 컬러가. 이런 느낌이고 얘는 에뛰드 진저슈가 멜팅밤 소프트 모브. 그래서 이거는 이런 느낌. 두 개가 약간 웜 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페리페라의 잉크무드 글로이밤 로즈풀 한 명상. 이거는 약간 이 둘의 사이 엄청 투명하게 발리는 립이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세 개는 뭔가 딱 가지고 다니면 수정 메이크업 하기에도 딱 너무 좋고 생얼일 때 발라도 너무 과하지 않고 그래서 진짜 제가 맨날 가지고 다니는 립들이에요. 그리고
인공 눈물. 얘는 지금 생각난 김에 뿌려야겠어. 이것도 제가 눈이 진짜 건조한 편인데 렌즈를 낄 때는 이렇게 눈이 항상 너무 건조해져서 힘들거든요. 골프 가방에다가 넣어주고 그때그때 계속 뿌려주지 않으면 눈이 진짜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넣고 다니고, 그 다음에 에너지바도 너무 중요한 게, 골프를 치다 보면 약간 탄수화물이 부족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힘이 진짜 빠지고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또 배고픈 느낌은 아니라서 막 헛헛한데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요거 하나 먹어주면 힘이 엄청나게 나거든요. 한두 개씩 이제 구비를 해두면서 필요하면 꺼내 먹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립밤. 입술이 너무 건조할 때가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바르고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에뛰드의 진저슈가 립밤 스틱인데, 에뛰드 진저슈가 립밤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게 보통 단지형이었다면 얘는 이렇게 밤 타입으로 나왔는데 조금 단단한 느낌이에요. 근데 보습감이 진짜 대박이어서 한 번만 발라도 뭔가 립 마스크를 한 것처럼 정말 효과가 좋은 립밤이에요.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크림. 이거는 라네즈의 워터뱅크 블루 히알루로닉 크림인데요. 중건성용 크림이에요. 막 그렇게 묽지는 않으면서도 조금 단단하면서 내 피부 속을 조금 쫀쫀하게 채워줄 수 있는 좀 밀도 있는 제형의 수분 크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수정 메이크업 할 때 정말 바르기 너무 좋은 크림이에요. 너무 추천.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거, 이것도 같이 소개시켜드릴게요. 제가 원래 차에서 메이크업을 정말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메이크업도 차에서 한 거거든요. 제가 골프 치러 갈 때 아침 일찍 가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오전 5시 막 이럴 때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하고 막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럴 때는 솔직히 더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할 그런 용기가 또 없으니까 일어나서 그냥 양치하고 세수만 하고 나온 다음에 차 안에서 기초하고 화장하고 약간 이렇게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 외에도 제가 그냥 어디 놀러 가거나 장거리를 가거나 할 때는 거의 차에서 메이크업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인데, 근데 그럴 때는 또 이게 차에서 오래 타 있다 보면 메이크업이 진짜 많이 들뜨고 메이크업이 안 먹을 때가 정말 80%, 90%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솔직히 기초를 좀 집에서 하는 것처럼 해주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수분을 채워줄 수 있으면서 흡수가 빠르게 되고 잔여감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그럴 때 진짜 많이 쓰는 조합이 딱 요거 두 개거든요. 진짜 다른 기초 필요 없이 요렇게 두 개 쓰면은 메이크업이 정말 너무 잘 먹어요. 사실 앰플 같은 거는 조금 차에다가 두면 좀 따뜻해지기도 하고 좀 앰플이 상할까봐 걱정도 돼서 제가 막 앰플 같은 것까지는 못 들고 다니는 편인데, 이제 여기 라네즈 보면 제가 또 크림 스킨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라네즈 크림 스킨을 넣을 수 있는 라네즈 패드 통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패드에다가 크림 스킨을 제가 원하는 만큼 부어가지고 셀프 패드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거든요. 얘는 진짜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딱 붙여놔주면 메이크업이 너무 잘 먹고 피부 열감이 진짜 즉각적으로 확 내려가요. 메이크업이 정말 이 열감 때문에 뜰 일도 없고 또 수분도 진짜 속까지 확 채워주니까 좀 즉각적인 보습을 주기에 너무 좋은 제품. 옛날에 제가 크림 스킨을 처음 썼을 때 이제 메이크업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크림 스킨 패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패드를 볼에다가 얹어놔주고 피부 메이크업을 받았는데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크림 스킨 패드를 정말 많이 찾아다녔는데 그게 이제 없어진 지 꽤 오래됐고, 제가 그래서 그 크림 스킨 패드는 다시 안 나오냐라고 브랜드한테 여쭤봤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셀프로 만들 수 있는 크림 스킨 패드 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붙여놓고 피부 메이크업을 하면 진짜 그때 그 피부 메이크업이 너무 잘 먹었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먹어요. 그리고 이 크림은 또 너무 좋은 게 얘가 튜브 타입이다 보니까 차에서 그냥 바르기가 너무 편하고 가지고 다니기에도 너무 편하고 어디를 가서도 간편하게 쓰기 편한 용기에다가 또 위생적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차에서 바르기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크림 스킨은 여러분 말 그대로 크림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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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저분자로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그거를 스킨으로 만들어낸 그런 제품인데, 이 크림 스킨이 크림 제형의 1/300 쪼개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보습도 정말 잘 되고 흡수도 진짜 빠른 편이에요. 원래 제가 진짜 리뉴얼 되기 전에 크림 스킨부터 쭉 써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용기 자체도 진짜 너무 사용하기 간편하게 바뀌었고, 패드에다가 부을 때도 여러분 이 위에 뚜껑이 엄청 시원하게 열려요. 음료수병처럼 입구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콸콸콸 붓기가 진짜 너무 좋아서 너무 간편하게 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벨지도 다 뗄 수 있게 돼가지고 재활용하기에도 너무 편하게 이렇게 붙어있고, 지금 이 크림 스킨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엄청 이렇게 찰랑찰랑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이게 크림을 쪼갠 토너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찰랑찰랑 하거든요. 입자가 정말 곱고 제일 기초 첫 단계에서 수분을 정말 끝까지 꽉꽉 밀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토너예요. 이거 하나만 써도 메이크업이 정말 찰떡같이 잘 먹을 정도로 보습이 꽉 되니까 차에서 써주기가 너무 찰떡 궁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통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미스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뿌려줬었는데 그거보다 더 수분 전달이 잘 될 수 있는 게 이 토너 패드로 만들어 다니는 거. 이렇게 패드가 엄청 얇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토너 팩으로 붙여주기 너무 좋게 밀착감 있는 이런 얇은 패드인데 이게 얇고 밀착감이 있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크림 스킨을 내 피부 속에 진짜 전달해주기가 딱 적합한 그런 패드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차에서 화장 많이 하는 분들은 꼭 이렇게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 집에서 메이크업 잘 안 먹는 분들도 크림 스킨 패드로 만들어서 패드팩을 한번 해보세요.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에도 전혀 무겁거나 너무 가볍지 않은 진짜 수분 전달을 잘 해주는 제품이라서 크림 스킨 바르고 메이크업 한 날에 피부 메이크업이 정말 쫀쫀하고 너무 촉촉하게 잘 먹어요. 그리고 이 패드 케이스는요 여러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올라가는 이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제가 넣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를 통해서 이 기획 세트를 구매를 하시면 이 패드 케이스가 추가 증정이 된다고 해요.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요물이라서 꼭 구매를 하셔서 이거까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광고기는 하지만 크림 스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좋은 소식을 또 가지고 왔거든요. 내일 딱 하루 동안 크림 스킨이 30%나 할인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링크로 들어가시면 1 플러스 1 구성으로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추가로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이 패드도 준다고 하니까 진짜 꼭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워터뱅크 크림 혜택도 진짜 대박인데 제가 워터뱅크 크림까지는 소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제가 워터뱅크 크림을 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요즘 너무 잘 들고 다니는 이 파우치 있잖아요. 이게 아이패드 파우치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진짜 골프 칠 때 정말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디자인도 너무 예뻐서 진짜 라네즈인 게 티가 안 나게끔 너무 귀여운 그런 패딩 가방 같은 느낌인데 요번에 요 1 플러스 1 워터뱅크 크림 기획 세트를 구매를 하시면 요 가방을 드립니다. 근데 심지어 얘도 29%까지 할인을 해서 진짜 이거는 뭔가 가방 때문에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찐으로 진짜 많이 들고 다녀요. 저는 항상 라이브 때도 그렇고 광고 때도 그렇고 정말 항상 느끼지만 라네즈는 역시 대기업이라서 그런지 우리 소비자들의 니즈를 너무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구성품 하나도 절대 쓸데없는 걸 주지 않고 퀄리티도 너무 좋을 뿐더러 너무 유용한 템들을 주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제 여기를 열어볼게요. 여기는 사실 별 게 없는데 범위가 워낙에 좀 깔끔한 성격이다 보니까 이 안에 잡다한 것들을 넣는 걸 진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뭐를 좀 숨겨 넣으려고 하면 범위가 다 뺏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만 들어가 있는데 이제 운전할 때 눈뽕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눈뽕 방지 선글라스 이런 기본 디자인 되게 가벼운 선글라스라서 이거는 그냥 운전할 때 쓰는 요. 요 선글라스는 젠틀몬스터 선글라스인데 이거는 차에서 쓰거나 아니면은 뭐 사진 찍을 때 쓰려고 차에다가 넣어놨어요. 제가 카카오톡 선물 받기로 선물 받았는데 내 눈이 삐뚤어져 있어. 이렇게. 근데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어쨌든 다시 피팅 맞추면 되니까 사진 찍을 때 쓰려고 이렇게 넣어놓은 선글라스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냥 티슈랑 물티슈랑 이런 립밤 이 충전기들 진짜 범위 너무 깔끔해서 뭔가를 넣어놓을 수가 없어. 여기는 이 안에는 끝이에요. 그리고 이게 트렁크가 진짜 좋은 게 이렇게 트렁크를 열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보통 이렇게만 벌어지는데 저희 트렁크는 이 밑에도 벌어지거든요.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무거운 물건을 올리거나 짐을 실을 때 밑에가 이렇게 평평하게 좀 내려와 있다 보니까 좀 안정감 있게 짐을 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타도 되게 안정감 있게 이렇게 앉을 수 있어서 상상을 했었어. 처음에 이 차를 샀을 때 차박을 하기에 좋지 않을까. 그리고 트렁크에는 진짜 별 거 없고 그냥 이렇게 저희 골프백이랑 제 골프 가방. 이거는 오늘 제가 골프 갔다 와가지고 가지고 갔다 온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옷이 들어있고 여행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트래블 파우치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왓츠 인 마이카를 찍어봤는데 제가 사실 너무 재밌게 찍고 싶었는데 차에 생각보다 막 그렇게 뭐가 많지 않아서 재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좀 영상 알차게 담아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Thank you.